안녕하세요. 월간 리뷰의 김종섭 대표입니다. 이번 호 4월호는 구스테이지와 함께 또 컬처 톡톡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 소프라노 김은경입니다. 제가 왜 김은경 선생님을 초대했냐면 오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진행하는 한국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제20회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텃밭킬러 거기에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출연을 합니다. 네 개 작품이거든요. 비밀결혼 있고 리타 있고 텃밭킬러 그리고 로미오 대 줄리엣 이 네 개의 작품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텃밭킬러에 김은경 선생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네. 김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저 예전에 그 허황우 오페라 허황우에서 그 그랜드 오페라에서 봤던 그 선생님의 모습과 네. 또 이번에 그 소극장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아직은 제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워낙 큰 네, 무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하는 텃밭킬러는 또 어떤 작품인지 일단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사실 텃밭킬러라는 이런 현대 작품을 처음 접해보는 건데, 일단은 배경 자체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 뭔가 외딴섬처럼 사회로부터 좀 고립되어서 그 구둣방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음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 그리고 아들 그리고 큰 손주 작은 손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남의 집 텃밭에서 가져온 그런 이렇게 채소나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런 네. 남의 텃밭에서 약간은 이제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일 채소를 그런 분들을 텃밭 킬러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뭐 일어나는 그런 거를 좀 그려놨고, 이제 그 할머니가 금리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가족들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금리 세계를 서로 가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개가 되고요. 네, 되게 비극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비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소재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희극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넣어서 해학적으로 예, 예 많이 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서 우리 선생님 거기 나오는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진로라는 큰 아들 있고 네. 그다음에 큰 아들의 그 손자죠, 아들이죠, 아들. 네. 청년이 있고 네. 수음 있고 예, 예. 수음하니까 좀 이상해 내가 그런 주인공인데 아가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아가씨는 네. 그 청년 누구의 파트너예요? 청년의 파트너. 네, 청년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 네. 집으로 들어오는 외부 인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럼 그 이제 하자느레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청년의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청년과 아가씨의 얘기입니다. 하바나레랑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도 이름 자체가 조금 재밌어가지고 제가. 네. 아, 이거 재밌겠다 그랬는데. 아, 거기서 선생님 역할이 아가씨로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다른 네 사람에 비해서 좀 비중이 적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맡아왔던 역할에 비해서는 네. 비중이 그렇게 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캐릭터가 워낙에 독특해서. 아, 그 아가씨도?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객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에 그렇게, 이렇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아가씨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그 연기는 어느 점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 선생님의 연기를 봐야 되고 노래를 들어야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들은 보통은 좀 상류층에 있는 여성의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한 역할 왕후 뭐 네네 왕후나 아니면 뭐 백작 부인이나 네,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맡은 역할은
뭐 이렇게 인생이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생각이 전혀 없는 그날 그날 먹고 사는 그냥 너무너무 단순한 캐릭터인데 또 그 학창 시절 때는 또 일진 여학생이기도 했고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어찌 보면 좀 강한 그런 면도 좀 보이는 그러네. 캐릭터예요. 네. 별 생각 없이 사는 듯하지만은 예. 일진의 경험도 있을 정도로 네. 강인한 뭔가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아, 그걸 네. 어떻게 드러내지? 혹시 거기서 나오는 아리아 중에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아리아라기보다 일단 대사도 굉장히 많고요, 이 작품에서는. 아, 대사가,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적인 우리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해왔던 오페라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랑 그런 건 조금 더 새로워요. 새로워서 좀 그래서 그것만의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춤도 들어가 있고, 네, 볼거리는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19금인가요? 아. 저희도 저희 안 그래도 저희 팀원들끼리 이거 연령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건 아마 네. 그 여기 진행하시는 그 사무국에서도 예,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지금 고민해서 지금 한 12세 정도로 12세 예, 예,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12세 이하는 못 보게 하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의 뭐 아리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를 감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뭐 노래 한 곡 간단히 한번 가능합니까 이게? 아리아가 있어요. 근데 치킨 네. 노래예요. 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저는 지금 리릭 소프라노이긴 한데 네. 굉장히 좀 가볍게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가볍게 네, 네, 네. 짧게 들려드릴까요? 짧게 뭐 한 일부 소절이라도 네. 한번 들려주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킨집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가씨라는 캐릭터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뭐 알바를 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서 네 그러면 짧게 드려야 돼요. 네, 짧게 한번. 아, 이건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사장이 장사가 안 되는 게 미정원요. 또또리 치킨 때문에 그런다고 하기에 내가 그랬지. 편의점 그 편의점 또 편의점 얍얍얍얍 베리카노 치킨 때문이 아닐까요? 이 정도 할게요. 이야. 아 대단하세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정확한 발음을 잘 못 알았겠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치킨집이 워낙에 뭐 눈만 돌리면 뭐 치킨집이 많잖아요. 맞죠, 그렇죠. 뭐 한 가게 건너 또 다른 치킨집 있고 또 길 건너 또 다른 치킨집 있고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일을 그만둘지도 몰라.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구나. 근데 그 걱정이 진짜 진지하고 깊은 걱정이 아니라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캐릭터예요. 어쩌란 말이야.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캐릭터의 아가씨구나.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럼 텃밭 킬러가 우리 이 사유에 또,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꼭 그 메시지라는 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신 것인가는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선생님 이 공연 전체를 활동하면서, 아, 이 공연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인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도대체 이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는데 결국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유일한 재산인 금리 세계를 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오페라 잔니스키끼가 좀 떠올랐어요. 아, 잔니스키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조가 돌아가실 때 친척들이 한 번도 인사를 하고 살갑게 지내지도 않았던 친척들이 그 재산을 갑자기. 가지고 싶어서 막 몰려드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재물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결국 그 할머니가 네. 금리 세계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한테도 주지도 않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게 아마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느끼겠지만은 야, 이 시대의 텃밭 킬러는 할머니가 텃밭 킬러지만 네. 진짜 엄마 킬러는 누구냐 자식들이라는 거지 손녀들까지
왜냐면 지금 그 부모가 부양해주에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 늙은 총각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야, 부모라는 게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딱 결혼시키고 딱 독립시켜보면 그만인데 지금은 끝없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아,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돌보지 않겠다. 금리 삼켜버려 말지. 뭐 이런 메시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소극장 오페라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 아니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소극장 오페라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대극장에서 했던 오페라의 묘미와 네. 소극장 오페라를 하실 때의 그 묘미의 차이는 있을 텐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롱음악회를 했을 때가 큰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 또 청중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더 친밀감 있고 더 내 호흡을 읽어주니까 더 반갑고 이럴 수도 있는데 소극장도 그런 점 있나요? 저도 지금 여기 자유소극장을 사실 네. 제가 처음 들어와 봤어요.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규모를 보아하니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청중들하고 일단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굉장히 서로 이제 그 교감을 하기 좀 더 가까운 데서 교감을 하기 너무 좋은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또 떨리고 두렵고 예전에 제가 여기서 폐막식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GV타임이라고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청중과 연기자들을 서로 매칭해주고 질문을 받아서 또 답을 또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제가 매 작품마다 했거든요. 아, 작년에도 네, 19일 때도. 네. 네. 그런데 그거 저도 순간적으로 떨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 떨리는 소리가 호흡이 들려.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훨씬 더 그게 그 뭐랄까 현실감 있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인간적인 그런 요소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극장 오페라를 와서 감상을 해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이동을 해서 네. 네. 그랜드 오페라를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페라에 대한 기억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서 맨날에 춘향을 할 때 네. 맞절을 이렇게 춘향과 이몽룡이 네. 맞절을 하는 부분에서 맞절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뭐죠 이거 족두리요? 족두리하고 네. 그 남자의 요 모자하고 네네네. 맞절을 하다가 네. 서로 엉켜가지고 오페라 도중에 네네. 엉켜가지고 떼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야. 걸렸구나. 네. 네, 네, 이렇게 네. 묻지 못할 일이 되게 많다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도 그랜드 오페라를 하시면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가장 보람되거나 가장 인상적인 공연이나 이런 거. 저는 허황우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네.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한 작품만 고르라고 하면 대답하기 좀 한 작품은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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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황우도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서 잊지 못할 작품이고 또 이제 일토로바토레 공연에서도 그게 왜냐면은 제가 귀국해서 저의 데뷔 작품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기억이 남고 그다음에 아 귀국해서 데뷔 작품이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투란도트는 정말 공기가 좋은 그런 너무 좋은 환경에서 했던 너무나 바라고 열망했던 그런 역할을 맡아서 예. 그때 이제 그 제주도에서 예, 예. 야외에서 했잖아요. 그거. 아니요. 야외 무대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 공연장에서 했는데 아, 제주도라는 네, 네, 제주도라는 그 도시에서 했다는 네. 거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어서.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의 공연이나 오페라 허황후보다 이번에 소극장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네. 이전까지 했던 것과는 네. 좀 뭔가 다른 느낌이고 그렇죠. 너무 새로워서 네. 예, 하면 준비하면 할수록 점점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까면 깔수록 정말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좀 무산됐지만은 우리 김은경 선생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당일날 그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도 꼭 나오셔야 된다라고 막 저희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지만 예.
그만큼 선생님의 연기도 뭐 출중하고 또 노래도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창작 오페라를 할 때는 항상 제가 걱정되는 게 창작 오페라는 작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뭐 라타라비아타나 또는 라보엠이나 이런 건 뭐 검색하면 어떤 연기자가 어떻게 연기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 나는 내 캐릭터는 여기에 맞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창작 오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연출자의 의도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처음 무대에 올라가서 이걸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 감상자 관객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하게 되지?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도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그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음악계의 무대에 정말 많이 서신 베테랑 선생님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늘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배워야지. 배워야지.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너무 영광이고 네. 항상 배우는 자세라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하기도 하죠. 네. 그렇구나. 그렇죠. 특히나 창작은 더 그럴 거예요. 예, 다른 예. 것보다. 네. 그러면 이번에 오페라 텃밭킬러에서 다른 동료들 있잖아요. 다른 배우들. 아까 네네. 얘기하는 청년도 나오고 네네. 수홍도 나오고 뭐 네. 진우도 나오고 하면 네. 이런 분들과의 호흡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만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잘 알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 친근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연기도 잘 되니까 네. 그런 노력도 하시나요? 뭐 이렇게? 저희가 사실 연습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예당이 특별히 배려해 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연습 시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서로 합을 맞출 시간이 많아요. 땀을 나누고 그냥 열정을 나누고 금방 네. 친해지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이제 가장 우리 연기자들한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한혜정 나오시고 또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 많이 했지만 그 공부 과정보다 제일 어려운 건 역시 무대에 올라갔을 때에 밀려오는 그런 초조함, 두려움 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언제? 일토로바터를 공연했어요. 일토로바터를 네. 어디에서? 네. 이태리? 네. 아니요, 이게 한국에 와서 네. 그때 네. 한국에서 그 저의 데뷔 작품이었을 때 그때 그때 네. 이제 했는데 정말 그란드 오페라고 대극장에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했었었는데 첫 장면이 아리아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한 번도 리허설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사가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오케스트라 피트가 막 계속 비틀비틀거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보이고 하얀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꾸 제가 실수하고 틀리는 상상이 자꾸 되면서 막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네. 다행히도 실수 없이 그게 어떻게 또 어떻게 그 하얀 백지에서 금방 떠올랐죠? 제 생각에는 그게 떠올랐다기보다 연습을 계속해서 몸에 익은 대로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만큼 그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많이 하시면 몸에 하면 할수록 배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네. 실제로 정말 하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악보가 생각나지 않은 채로 그냥 공연을 마쳤어. 실수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계속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공연을 할 때마다 막 걱정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네.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네. 저는 그게 그래서 늘 걱정했던 게 저도 노래를 좀 성악은 아닌데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맨날 이 걱정 때문에 네. 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예종도 공부하시고 네.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도 공부하시고 네. 여러 학교에서 아카데미에서 하시고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악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좀 더 편한 인생을 살까? 뭐 이렇게 갈등도 네.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그런 경험 있나요? 아 그럼요. 많구나. 네. 많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각자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이제 유학 시절. 유학 시절. 그렇죠? 역시 유학 시절 제일 네. 고민이 많아. 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그걸? 그때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아, 목적을.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나.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가기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귀국을 했을 때 아니 그게 어려울 네. 때 그게 과연 가능해요? 그거를 어려우면 이제, 그 어려움에 막 생각이 포착돼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그 선생님은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하신 거야. 그죠? 사실 되게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니야 역시 이제 멘탈 이번 텀바킬레 네. 아가씨 역을 맡을 만해 거기에 일진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극복하신 게 오늘날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뭐 이번 텀바킬러 네. 공연 정말 무사히 잘 끝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청자들을 아니 뭐 우리 저 공연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도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번에 공연 잘 와서 보시라고 네. 뭐 그런 말씀도 해야겠고 네. 네. 이 텃밭킬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아, 네. 작품이 워낙에 현대적인 데다가 조금 약간 그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경이다 보니 어찌 보면은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흔히 알고 있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과 연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약간 B급 감성 B급 감성 좀 많이 묻어나 네. 있어서 네.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공연 꼭 오셔서 텃밭킬러 특히나 김은경 선생님 거기 뭐 할머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나오고 청년 수음 나오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거 노래 부르신 거 잘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